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지역인데요. 국악, 또 난개, 감, 그리고 와인 하면 생각나는 고장입니다. 가을이 아름답고 또 초겨울도 아름다운 곳인데요. 오늘 박세복 영동군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곳 스튜디오 찾으셨죠? 네. 우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루속히 빨리 종식이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올해도 어느 때처럼 군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성원해 주셔서 우리 군정도 변함없이 아무 탈 없이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동하면은 이 가을이면 감 말리는 그 풍경이 그야말로 풍광으로 아주 아름답잖아요. 요즘 초겨울 영동은 어떻습니까? 그전에 이맘때만 되면 우리 영동군에는 자연건조라고 해서 건조장이 바깥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네네. 이제 건조기로 온도 습도를 다 맞춰서 건조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건조를 하는데 그 인체에도 또 해롭지 않고 올해도 한 2,300톤 정도를 이제 깎는데 좀 옛날의 풍습과 지금의 풍습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영동에 들어오자마자 감이 주렁주렁 깎아놓은 네, 감이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그런 게 이제 옛날의 그 멋이 좀 사라지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사람이 또 먹는 또 감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위생에 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건조기에다가 그 건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옛날 그 풍광이 보이지 않는데 올해 이제 꽃감을 깎아서 내년에 이제 바로 2022년도 1월 14일부터 16일 동안 이제 저희들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제 꽃감 축제를 하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꽃감 농가들이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감 생감이 좀 작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동해 피해나 이런 거를 많이 입어가지고 감값이 좀 비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감을 많이 좀 깎질 못했는데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꽃감이 많은 농가들이 좀 소득 창출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코로나 시국에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우리 농가들 보호 차원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꽃감 농가들 지금 이 풍경의 꽃감 농가들의 그런 좀 주렁주렁 열렸던 먹음직스럽던 그런 감이 눈으로 보이질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농가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지정 좀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네. 미세먼지가 요즘 너무 많아서 그렇죠. 심해서 그런 것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농가에서 또 스스로 잘 또 그렇게 감 말리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자, 영동 하면 또 이제 제가 뭐 곡감 얘기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사실 영동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뭐 일라이트도 있고요. 예,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보통 과일이 아름다운, 과일이 아주 맛있는 고장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관광지도 오색 칼라, 레인보우, 이렇게 레인보우도 킬링 관광지로 조성하기도 했어요. 요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에요. 힐링 관광지 사업이. 한때 많이 힘들었죠. 예. 민선 3기 때 네. 군수님께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계속 필요하다가 제가 민선 6기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으니 뭐 민간자본 투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니 뭐 멀쩡히 뭐 그냥 산으로만 있으니 참 사업을 투자하는 데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때 이 투자 방식을 네.
선 공공 투자 후 민간 투자로 정했거든요. 아, 공공 투자를 먼저 하신 거군요. 그래서 먼저 기반 조성이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민간 자본 투자를 끌어들이면 좀 쉽지 않을까. 근데 그전에는 선 민간 저기 민간 자본 투자를 선 공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걸 민선주기 때 바꿨거든요. 바꿔서 공공으로 하면서 이제 뭐 기반 시설 뭐 여러 가지를 다 거기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올해 그 투자자를 이제 공고를 냈는데 사실 영동이라는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지고 내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골프장만 18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호텔 콘도를 101실을 지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다 보니까 관광객 그만큼 올 것인가 이런 네. 의문점이 들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의 의문점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민간자본 투자가 신청을 해서 네. 또 법률적으로 다 따져보고 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따져보고 나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모든 것이 자금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모든 걸 다 따져보니 원만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했는데 아주 지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그런 호텔 콘도도 지금 벌써 착공이 들어가서 네. 이때 기초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힐링 관광지 사업이 어렵게 만들어냈지만 앞으로 우리 영동군을 백년 먹거리를 생생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그렇죠. 많이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영동에는 4대 축제가 있거든요. 네. 이제 1월 달에 하는 곶감 축제, 8월 달에 하는 포도 축제, 또 10월 달에 하는 난개구가 네, 그렇죠. 축제와 또 와인도 있잖아요. 네, 와인 축제가 있는데 그런 축제를 할 때 항상 이 영동천 하상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장소도 좀 비좁고 또 여름철에 또 이 장마 절 우기가 오면 이 뭐 천막 같은 걸 이렇게 다 쳐놨다가 막 계속 또 뜯어서 다시 또 옮기고 뭐 이런 불편함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힐링타운이 조성됨으로써 모든 축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하고 또 국민들이 거기는 이제 뭐 무장의 길 뭐 이런 힐링 코스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네.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라고 이제 노력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더니 이제 국민들께서 다들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너무 잘 됐다. 이런 건 꼭 영동군에 꼭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를 봐도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제 좀 호응을 네. 해주시는 것 같고 또 힘든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니 제 마음도 이제 뿌듯하고 걱정거리도 좀 덜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공약 사업으로 또 제가 그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민간자본 투자 유치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제 좀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의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좀 마르신 것도 같아요. 예, 이제 사실 이 군수라는 직이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동군을 발전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고민도 많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또 쌓이고 네. 그러다 보니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건강에 또 신호탄도 오고 이 당이라는 수치가 또 높아지서 이게 참 안 좋은 거라서 제가 이제 당을 좀 이런 기회에 잡아야 되겠다 해서 살도 좀 빼고 네. 또 근력 운동도 좀 하면서 살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도 이제 아주 원상태로는 오지는 않았지만 당약을 안 먹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이 참 군수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군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책임감 있게 하다 보니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네. 또 많은 민원인들과 부딪혔을 때 그것도 또 슬기로운 지혜로 잘 또 극복도 하고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그래서 또 우리 공무원들은 또 열심히 일하면 또 인센티브를 좀 받잖아요. 네. 근데 이 군수라는 직업은 열심히 일해도 인센티브가 없는 직업이에요. 그랬지만 제가 돈을 보고 군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동 군민들을 보고 군정을 살피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도 만족감을 갖고 또 행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뉴스 통해서 이제 항상 소식 들을 때 그 레인보우 힐링타운이 된다 하다가 참 어려웠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3기. 예, 네, 그때부터 이제 그 굉장히 민선 3기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참 어려웠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개발 방식을 바꾼 거였군요. 공공 개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자 유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신뢰를 얻어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그런 이제 행정을 펴셨군요. 이게 보니까 준공이 앞으로도 2년이 더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23년도더라고요. 23년도에 이제 혼도 호텔이 이제 준공을 네. 잡고 있고요. 골프장 18홀은 내년 10월 달에 시범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업주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골프장이 시범 가동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이제 호텔 콘도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또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할 게 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네. 올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조성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주차장 문제 뭐 이런 것도 지금도 이제 주차장 문제를 해소를 한다고 하면서 가지만 부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지도 좀 더 사들여서 또 주차장도 좀 확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돈이 예산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만 어차피 100년 대기를 바라보고 영동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이런 시설을 넣었을 때는 이것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나 모든 분들이 성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이 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영동에는 골프장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지금 골프장 없는 데가 우리 영동군, 또 괴산, 옥천 이렇게 세 군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다 뭐 한두 개씩, 서너 개씩, 뭐 많은 데는 심지어 뭐 한 10개가량도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영동에도 이제 골프장이 18홀이 들었음으로써 그런 이제 수모는 적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골프 없었군요. 인구도 상당히 또 이제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영동에도 그래서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뭐 골프가 뭐 좀 사치 운동이니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니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군민들한테도 그러한 체육 시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영동 양수 발전소 여기를 좀 관광 재원하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온 군민들의 힘을 모아서 양수 발전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양수 발전소 유치할 때는 국책 사업인데요. 8,3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1조 2천억 정도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발전소와 거기에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수발전소가 이제 들었으면 이 레인보 힐링타운과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뭐 모노레일을 깐다든가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영동에는 또 금강 둘레길이라든가 올류봉 둘레길이라든가 또 용화에 있는 편백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각 면에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을 힐링타운을 블랙홀로 만들어서 1박 2일, 2박 3일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기 갔다 와서 힐링타운에서 주무시고 또 하루는 여기 갔다 와서 또 힐링타운에서 주무시고 해서 체류형으로 만들어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얻는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11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 양수발전소가 지금 이제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 농지법, 해가 산지법 다 이거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계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전에 저희들이 자체 또 용역도 지금 전화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네, 네.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결합해서 같이 가다 보면 이게 뭐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산을 이 안에를 굴을 뚫어요. 굴을. 굴을 뜯는 거기 바위거든요. 거기가 전부 다. 네. 왜냐면 두 개의 저수지를 두는 거잖아요. 두 개를 저수지를 두는 네. 게 아니라 상부 하부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에 굴을 뚫어서 물을 낙차시키고 또 다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굴을 뜯는 데는 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위도 질이 좋아야 돼요. 단단한 질.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려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것도 굴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뜯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뜯는 거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긴데 2030년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한수원 관계자들과 자꾸 이제 만나면 대화를 많이 나눠요. 이런 인허가 문제나 모든 것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빨리 착공을 하겠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것이 잘 원만하게 모든 게 수립이 됐을 때 이 사업도 빨리 착공이 되고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런 게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문제는 24가구가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이 수몰민들이 이주민들이 그분들을 이제 얼마만큼 잘 설득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주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저는 지금도 군수로서 그분들이 담을 한 푼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럼요.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분들의 약속도 했고 네. 또 어쨌든 감정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정도 최대한 많이 네. 나올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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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그린 에너지 건설을 이뤄내겠다라는 이제 말씀도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있는데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영동하면은요, 일라이트. 이 일라이트를 조금 너무 길지 않게 네, 좀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일라이트를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보물인가?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군에 들어와서 보니 우리 영동군이 갖고 있는 이 일라이트 광물질이 전 세계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억 톤이 매장돼 있다고 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게 진짜 효능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해서 많은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많은 의견도 또 개진도 해보고 그랬더니 네. 이 일라이트면 우리 영동을 앞으로 정말 100년, 1000년 먹거리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소재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라이트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유치해서 이제 바로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든 걸 잘 따듬어서 또 학회라든가 교수님들 통하고 또 연구소를 통해서 일라이트 광물질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영동군은 빠져나가는 영동군이 아니고 새로 또 유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는 또 고부가 같이 창출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영동군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광고도 하고 또 많은 학회들과 또 지금 MOU 체결도 하고 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다양하게 연구해서 가는데 지금 특이할 만한 것은 경북대학교 김일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콩나물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물을 줘서 콩나물을 키우는데 일반적인 물과 우리 일라이트 섞인 물과 일라이트도 많이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 얘기는. 근데 콩나물 성장하는 과정이 하늘과 땅이에요. 오,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 콩나물이 비린내, 아린내가 나잖아요. 이 아린내가 좀 있죠. 예, 아린내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개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노력도 하셔서 저는 일라이트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분이 누가 후임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군수가 오시든 누가 오시든 이거만큼의 영동을 위해서 꼭 개발을 하고 꼭 가야 된다. 네. 앞으로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래서 저는
이 일라이트를 갖고 있는 우리 영동군은 축복받은 영동군이다. 지금은 비록 영동군이 좀 뭐 발전이 안 되고 소외되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일라이트 하나만 갖고 그 소재 하나만 갖고도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 없는데 걱정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이게 지금 영동의 일라이트 매장량이 보니까 5억 톤 정도 5억 추정하고 톤. 있는데 세계 최대 매장량이더라고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기대해도 부가가치 산업을 예. 많이 이렇게 세울 것 같은데 기대해도 실망스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동하면 일라이트, 뭐 와인, 곶감, 난개, 요즘에 또 샤인 머스켓까지 예. 미국으로 많이 수출한다고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브랜드 상표 출원을 아예 하셨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상표 출원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여섯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군에서 상표 출원한 게 네. 이제 지역. 그거는 지역에 그만큼 뭐 특산물이 됐던 임산물이 됐던 그만큼 자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출연을 했다고 통계청에서 저희들이 발표한 걸 저희들도 봤는데 그만큼 이제 영동은 옛날의 영동이 아니고 지금의 미래, 현실의 미래에 거쳐서는 영동이 무궁무진한 발전을 가질 수 있다. 과일과 국악과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과일이 다양하잖아요. 저희들이 포도, 사과, 배, 복숭아 할 것 없이 근데 맛이 좋다고 다들 소비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네. 왜 그렇게 맛이 좋은 거예요? 일라이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라이트 토질이 네. 조금 그래도 이 분포가 돼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가수에도 저희들이 일라이트를 좀 뿌려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관찰도 하고 있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영동은 이 일라이트라는 전제 말씀드렸던 광물질이 이런 뭐 비료 제품 또 뭐 비누 제품 뭐 이런 침대 제품 뭐 이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비료를 잘 만들어낸다면 뭐 농사짓는 농가에서도 큰 소득이 되고 또 좋은 과일을 또 생산해서 그분들의 많이 정말 이 행복하고 쾌적한 이러한 수익 구조가 될 것이다. 네. 또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왜냐하면. 일라이트 이 천연광물이니까 그렇죠. 일라이트 이것은 뭐 무슨 뭐 쓰레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진짜 천연광물질이고 진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소재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벽지나 이런 벽돌 같은 거 장판 같은 거를 지금 일부 만들어내는데 이 피부병 아토피 이런 데도 많은 효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우리 농사를 지면서도 일라이트와 같이 접목을 하면 다양하게 일라이트라는 광물질이 다양하게 접목을 하면 모든 뭐 농사를 짓건 뭐 무슨 사업 개인 무슨 사업을 해서 뭐 제조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크나큰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궁금해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서 영동 일라이트 상표를 이제 신규 출원을 했는데 7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페인트 용제라든가 대리석 타일 화장품, 샴푸바, 뭐 생수, 음료수. 네. 네. 그럼 부자 영동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 이제 제가 비누를 네. 저도 써보는데 이 보통 선크림, 여름에 선크림 바르시죠. 네, 특히 네. 여자분들은 많이 네, 또 바르시고 네. 이제 화장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클렌징 폼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 용어 나왔네, 클렌징 폼. 일라이트 비누로 세면 두 번만 하면 뽀득뽀득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라이트 비누를 쓰신 분들은 이 클렌징 폼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네. 정말 이 피부에도 상당한 그런 밀착 뭐 이렇게 효과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군요. 뭐 이거 일라이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궁무진해요. 네. 예. 네, 일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도 됐고요. 이제 그 2025년도에 세계 국악 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추진에 대해서도 가장 한국적인 K뮤직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신가요? 사실 이 국악하면 좀 늘어지는 쪽이잖아요, 그죠? 이런 저기 들을 때 시청자들이 들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죠. 지금 지금 뭐 조선팝이라는 예, 영역도 예, 생겼고 예, 그런 TV에서도 이렇게 네. 보셨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국악축제를 올해 하면 52회째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영동군에서 군단위에서는 또 남기국악단 창단한 지가 30년이에요. 올해가 딱 30주년인데 이 국악의 소재로 지금 군단위에서 온 것은 유일하게 영동군이에요. 우리 군. 그러면 이 52회째 남기국악축제를 하면서까지도 이 충청북도 소재지인 청주에서도 영동에서 국악축제 하는 걸 잘 몰라요.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국악을 개성 발전을 시키고자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과연 그러면 우리 영동을 알리고 충청북도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만 좋다고 그냥 국악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세계 국악 엑스포를 2025년도에 9월 달에 디데이를 두고 네. 우리 영동군의 국악 엑스포를 열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계속 지금 다른 엑스포장에도 네. 한 데도 가보고 다 해서 이게 이제 기재부나 문체부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 이제 신청을 해서 좀 허가 득을 하고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가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국악 축제에 걸맞게 세계 엑스포를 국악을 열면 충청북도 또 우리 영동군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 그러니까 각 세계 국에 우리 영동군이랑 자매기를 맺은 데도 있지만 거기 떠나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개국 정도 최소한도 거기는 많은 거기에는 또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전통 또 소리가 있던 국악이 있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다 우리 영동군으로 유치를 해서 네. 같이 네. 예, 세계 음악을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악을 세계에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려고 네. 엑스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가장 대표적인 난계 국악단이면 사실 전 세계 1위거든요. 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 같은 거 어떻게 선정이 좀 많이 되셨어요? 예, 열심히 우리 700명 공직자들과 저랑 열심히 뛰어서 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예, 삼봉천에 뭐 이제 삼봉천이라는 게 영동 시내를 앞을 지나는 천인데요. 네. 뭐 484억짜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따서 한 500억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딴 것 같습니다. 이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재난 예방 뭐 이런 거에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도 지금 다양하게 영동천도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그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사업 선정해가지고 그런 또 재예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주셔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 국민들께서 좀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데 조금 못 참고 성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런 기회에 영동군의 발전을 안 하면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회에 조금만 참아주시고 소를 위해서 대를 뭐 희생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사는 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 예, 불편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진척을 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또 네,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뭐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위예요. 2년 연속. 그리고 지방자치 혁신 관광혁신대상도 받았고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도 우수.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도 1위, 또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도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지방자치 경영 대상도 받으셨고요.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도 받으셨네요. 야 이거 뭐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셔야죠 이거.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받은 상이 올해 한 6개인가 7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직 네. 못 받은 상이 또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첫 번째는 뭐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를 뭐
2년 연속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질서나 모든 걸 잘 지켜줬다는 거거든요. 네. 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을 많이 받아서 저도 좋지만 어깨가 그만큼 무거운 거죠. 더 열심히 하라고 저는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을 좀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영동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지금도 네. 변함없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 교통체증이 괜찮다, 심하다? 지금 원활하게 이 외곽은 좀 좋은데요. 외곽 좋죠. 네, 또 시내도 원만하게 다 좋아요. 근데 네. 장날만 조금 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체증이 좀 유발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도 저희들이 영산동 그 이제 경찰서 가는 쪽에 복잡한 쪽에서 차를 좀 네.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타워를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주차 문화만 잘 되면 교통 체증은 원활하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제가 회전 노타리를 지금 한 15개인가를 만들어 놨는데, 영동구 관내에. 근데, 또 앞으로 3개를 더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충청북도에서 우리 영동군이 시군에서는 회전 노타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교통체증이 또 그만큼 일어나지도 않고. 네. 또, 이게 뭐, 이 회전 노타리가 모든 게 좋더라고요, 이게. 매연 안 나와서 좋고. 신호가 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공회전 시켜야 되고. 기름 또 딸고. 또 매연 나오고. 편하죠,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도. 예,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니 한 가지, 두 가지 좋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전 노타리만큼은 기회가 되면 자꾸 좀 확충을 해서 교통체증도 잃지 않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네. 그 언젠가 보니까 100원으로 이제 택시를 타실 수가 있더라고요. 일명 이제 무지개 택시이고 버스 정류장에 난방 시설을 했다고 굉장히 좀 다른 시군보다 좀 빠르게 그 수년 전에 좀 하셨던 것 같고요. 네. 또 영화관도 이제 레인보우 영화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생각 해봤는데 그 일일이 버스를 타진 않으실 텐데 버스 타실 일이 사실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행정에 반영할까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제가 16년도부터 우리 군정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분과를 5개 분과, 소분과를 10개로 나눠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분과도 회의를 하고 소분과도 회의를 합니다. 네. 그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좀 저한테도 제공을 해 주시고 이제 건의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어디를 이렇게 좀 쉬는 날이 있고 그러면 어디를 좀 가면 그냥 다니질 않습니다. 좀 유심히 좀 많이 보고 댕겨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군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또 이제 이런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면 그걸 바로 또 우리 군에 또 접목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좀 그런 걸 시키다 보니 뭐 진짜 이런 온열의자 버스 승강장 같은데 하고 여름에는 뭐 벌써 이미 선풍기 달아놓고 그런 지 한 5년 됐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또 버스나 또 택시를 타시는 또 학생 지금은 어르신들한테만 이제 이 마을에 100원짜리 택시를 이용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도 네. 좀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밤늦게 귀가하고 이렇게 하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택시로 안전하게 집에까지 또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또 시책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동군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그 군민들의 그 군정 만족도를 한번 해봤더니 상당히 높은 네. 그런 만족도 조사가 좀 나왔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지금 영동을 가신다면 드라이브 코스로 여기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와인 터널이라든가 힐링타운을 주변을 해서 또 우리 또 양산 팔경 둘레길, 월류봉 둘레길, 또 도마령, 또 천태산 뭐 이런 데가 가볼 만한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조그만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 한없이 많은데 큰 바운다리로 얘기하면 그렇게 좀
유학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어쩌면 드라이브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네,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올해가 이제 한 달여 좀 더 남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뭐 많이 행정 펴시느라고 또 신경 많이 쓰시고 힘든 것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계획이라든가 또 정책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서 많은 환경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축제도 이제 비대면과 이런 저희 대면과 같이 네. 하는 거 또 온라인을 또 활용해서 또 축제 하는 거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촘촘하게 좀 잘 좀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국민들이 또 지향하는 또 그런 이제 우리는 순수한 농업군이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75%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75% 중에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수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85% 정도 되고 거기에 비율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해소가 좀 안 돼요. 지금 어렵고 이제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외 자매기관 도시와 연결을 해서 연대해서 또 인력 창출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가라든가 모든 것을 좀 원활하게 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를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네. 지금 영동도 농촌이 많잖아요. 농가가 일손 부족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부분을 이제 우리 해외의 자매결혼 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저희들이 자매결혼 했는데 영상으로 MOU 체결해서 이제 그 외국인들을 내년에 상반기에 네. 보내기로 이렇게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멋진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도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서 올해 전부 다들 또 전 세계에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준수한 것 같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면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환한 웃음으로 같이 함께 보듬으면서 또 세상을 사는 이치가 무엇인가 이번에 확실하게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을 이런 지혜를 잘 만들어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저한테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만큼 군정에 또 도움을 주신 만큼 보답해 드리려고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기관단체장님들 모든 분들 영등군민들 또 도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700명 공직자와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은요, 일라이트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동군 박세복 군수 만나보셨습니다. 레인보우 영동, 그리고 살기 좋은 영동, 행복한 영동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